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50원짜리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롤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20년 50원짜리가 있잖아요. 요게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입니다. 요게 50개 쫙 말려 있는 게, 롤이라고 합니다. 그 액면가가 2,500원인데, 500원짜리가 50개 말려 있으니까, 5, 5, 25 해갖고 2,500원이잖아요. 액면가가 2,500원인데,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비싼 거는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50원짜리 롤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부터 16, 17, 18, 19, 20년까지 6개 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2015년도 롤은 발행량이 50원짜리 같은 경우 전부 다 작습니다. 15년 같은 경우 4천만 주가 발행되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귀하고요. 특히 이제 50원짜리 롤, 50원짜리 아니더라도 롤 자체가 작년 3월부터 이제 은행에서 이제 요런 롤을 한국은행에서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이 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시중은행에 전국을 다니면서 어쩌다 하나, 한두 군데서 이렇게 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남아있던 잔존 롤들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요 롤이 이렇게 안 나오고 다 까서 나올 수도 있는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롤이 더욱더 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016년 롤, 50원짜리 미사용이죠. 2016년이라고 써있죠. 요게 50개 쫙 말려있는 건데, 요게 굉장히 희소합니다. 또 예쁘고요. 또 수집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그리고 또 예쁘잖아요. 여기 옆에 보면은, 16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16년도의 롤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16년, 1월 8일날 찍힌 게 이렇게 딱 나와요. 거꾸로 있거든요. 그래서 16년도. 2016년도는 발행량이 4,200만 주 발행되었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 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롤 수집하려면은 요 같은 연도의 롤을 쫙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관봉으로 직접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관봉이 이게 40개 들어있는 박스가 관봉이라 하거든요. 제가 영상에 잘 찾아보면 관봉에 대해서도 올렸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롤이라 하는데 미사용 동전이 50개 쫙 말려 있는 거. 수집하기 좋죠. 2017년도는 발행량이 2,300만 주. 다른 연도에 비해서 50원짜리가 발행량이 다 적습니다. 그래서 다 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롤이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죠. 14년도 같은 경우, 롤이 옛날에 경매가에는 거의 180만 원도 찍었고요. 한 롤에. 장난 아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비싼 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15, 16, 17, 18, 19, 20,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롤이라고 됐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2018년도, 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년이거든요. 18년도. 요거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600만 주 발행됐어요. 굉장히 희소하죠. 그 다음에 2019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도 발행량이 2천만 주 발행되었어요. 그래서 요 롤도 수집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20년도. 2020년도도 발행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1,000만 주 발행됐는데 사실상 잔존량도 의외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그래서 오늘 6개 롤을 가져왔는데 알다시피 특히 롤은 전망이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요 최근 연도 거를 제가 소개했는데 앞으로 이런 롤을 은행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수량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가격 상승을 의미할 수도 있죠.
예. 정확한 거는 사실상 가봐야 알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예. 하지만 전망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기회가 된다면 예, 꼭 한번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도수대로 쫙 이렇게 모아서 코팅을 싹 해놓던지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두면 나중에 큰 효자가 될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